299,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WSI입니다. WSI의 테마는 의료기기, 가, 있습니다. WSI, 은, 는 동사는 2016년 3월 설립되었으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2019년 2월 고해상도 척추내시경 카테타의 연구 및 판매를 목적으로 GSMT를 완전자 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등 신규 사업을 GSMT를 통하여 진행 중 차기 년도부터 산부인과 복강경 수출 및 약물 주입용 어시스트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 출자를 통한 자회사 이즈메디봇을 신설함. 기업 개요 대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의료기기 부품 제조업체인 주 이즈메디봇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대시 수술 국소지혈제, 혈액대용제, 척추수술과 관련된 유착방지질, 뼈지혈제, 경성척추경 등의 판권을 확보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일회용 내시경, 일회용 수술용 드릴, 봉합키트와 드레싱키트 등 수술 소모품을 신상품으로 개발하여 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예정 재무 대시 COVID-19 영향에 따라 플로실 매출 감소 및 의약품 부문 부진과 의료기기 매출 감소에 따라 혈액대용제 및 기타 의약품 매출 확대에도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언가 관리에도 인건비,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파생상품 평가이익 발생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하반기 의료소모품 부문 매출 가세와 혈액대용제 부문 성장, 플로실 및 의료기기 매출 회복, 자회사의 복강경 및 약물 주입용 어시스트 로봇 개발 등으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9일 14시 10분 기준 장중 WSI의 시가총액은 64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WSI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14위입니다. WSI의 상장 주식수는 32만 7900개순세주입니다. WSI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WSI의 퍼은 8.3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0.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0배, 11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6번지억 원, 56억 원, 6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 원, 마이너스 16억 원, 72억 원입니다. WSI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7번지 17%이고 유보율은 1022.2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2.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8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4.34이며 전일 대비해서 1.01 더하기 0.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SI의 2022년 11월 9일 14시 1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1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70원보다 1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4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WSI의 종가는 2155원이며 주가가 WSI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WSI의 종가는 2155원이며 주가가 WSI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WSI는 거래량 269,18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8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4,69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1,549주, 삼성에서 28,729주, 한국증권에서 24,417주, NH투자증권에서 12,35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6,900주, NH투자증권에서 35,705주, 삼성에서 24,614주, 한국증권에서 28,06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02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34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58,307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WSI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